안 되는데. 동계보다 훨씬 빡세지. 이거 동계 가방이. 우리 거야. 루키 편해져요. 이것도 좋아. 네, 예, 통영 우도에 들어와서 오늘은 짐이 많아가지고 보트를 섭외해가지고 보트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예, 네, 너무 더워가지고 빨리 타프부터 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가지고 끼었어요. 하이 끼어버렸어요. 진짜 덥다. 와. 나 백패킹 다닌 것 중에 제일 더워. 저 지금 올해 중에 제일 더운 것 같아요. 그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우리는 어쩌자고 이런 날. 우도를. 어, 나 왜 작년에 이렇게 안 더웠지? 이렇게 찔 때 안 온 거. 그런 거. 아니, 연희, 내가 오냐 했는데. 아니야. 와. 나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세상에서 맛있는 보라포. 와, 저 이거 누가 줘도 안 먹는데. 물놀이를 지금 올해 몇 번 갔지? 두 번인가 세 번 갔는데 물이 계속 차가워가지고 제대로 못 놀았어요. 오늘 아, 진짜? 진짜 처음이에요. 이렇게 더운 거. 나 올해 완전 처음. 올해 처음에 은혜랑 함께!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아, 역시 물에 뛰어드니까 아,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라면 뿌려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뭐 이렇게 굽는 거 같고 라면 다 다른 걸로 굽고. 하이게 들게 돼. 맛있겠다. 물놀이의 짬뽕. 역시 짬뽕이다. 면이 맛있네. 샤워했는데 땀이 다시 나는 것 같은데. 단지 안에 땀나면 안 돼. 손님 보고 땀나면 안 돼. 발에 엄청 물었네. 맞죠? 언니 물렸죠? 발에 안 뿌려서. 저기 뒤에랑 근데 키피즈 바르니까 안 묻는데요 이제. 와 진짜 맛있어요. 운동인데? 이렇게 맛있게. 이 소리 맞죠? 어. 찌르륵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근데 뭐해? 만두야. 아침부터 만두고? 탁토리도 남겨서 가져갈 수 없어요. 안 먹고 갈 거예요. 섬 여행은 아무래도 더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이번에도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섬이 너무 아름다웠고 특히 바다가 엄청 투명하고 에메랄드 빛이 나가지고 뭐랄까 좀 외국에 있는 그런 프라이빗한 개인 사유 비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은 곳이지만 2, 3일 정도 이렇게 펜션이랑 캠핑이랑 연계해서 묵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이거 어떻게 먹어요? 소라? 오빠서 못 먹지. 꽤 유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젓가락은 너무 꿀소라예요? 아 여기다가 그러니까 잘못하면 들어가면 이게 계속 그런 식으로 옮기든지 오늘 안에 뭔가 같다. 간장 이 젓가락은 장난 아니다. 카메라도 완전 다 젖었어.